뭐 더위 때문에 뭐또 때로는 뭐 스포츠 게임 때문에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신 분들,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기어 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불쾌지수가 요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조금 이제 올라가는 올라오고 네, 있죠. 그런 시기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낮에 제가 2시에 한참 제일 더울 때 출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찍으러. 그러면은 제 집이 그 주차장이 필로티가 아니라 해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딱 나오면은 차문딱 열고 들어갔을 때그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막히네. 여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이번 주에 딱 이제 차 문을 열면은 그 차에서 살균된 냄새 나는 거 아, 있잖아요. 그그 해바다 같고, 예, 탄내. 해탄내. 네, 그래갖고 그 해탄내가 오늘 딱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분밖에 여기서 거리가 안안 되다 되잖아요. 보니까 에어컨을 틀고 시원해질 때쯤 도착을 하는 도착해. 거죠. 네. 또 촬영하고 갈때또 탄내가 나고 또 도착할 시간 때쯤 지나면 또 집에 가고 해. 그렇죠. 뭐 그런 식인데 뭐 그리고 또 요새 이제 또 월드컵 시즌으로 또 접어들고 이러면서 네뭐 밖에 나가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날이 더워지면서 진짜 불쾌지수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이 여름에 또 불쾌지수 때문에 기타를 또잘못 겨울보다 잘못 치죠. 예. 치시잖아요. 네. 헤매죠, 막. 워낙에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뭐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 기어 타임즈를 본다고 불쾌지수가 뭐 그렇게 떨어지게 하겠냐마는 그래도 시원시원한 리뷰로 여러분들의 불쾌지수를 줄여드리고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격만 들어도 불쾌지수가 오르는 네, 바로 타임머신 시리즈죠. 네, 오늘 펜더 커스텀 샵의 타임머신 195 스트라토캐스터 헤비 랠리를 시작으로 커스텀 샵 타임머신 1960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그리고 또 타임머신 1961 텔레캐스터 랠리까지 약 할인가를 기준으로 500만 원대 중반에서 400만 원대 중반으로 내려가는 네, 엄청난 가격대의 또 기타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랠릭이 보면은 다 각자 취향이 있습니다만 그 로드원 스타일의 약간 점잖은 랠릭을 엘리기 있고,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타임머신의 헤비 랠릭이라고 분류되는 이런 과감하게 그리고 굉장히 격렬하게 손상이 된 그런 랠릭, 헤비 랠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이제 우리가 그 로리 갤러거, 네, 그 넝마 랠릭이죠. 예, 넝마 넝마 랠릭. 그 랠릭이죠. 그림 사운드를 듣지 않고 그림만 봤을 때는 어디서 주워온 것 주소도 그런 거 같, 네, 맞추 못그 주소고. 정도의 진짜 거의 뭐 이거를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느냐 수준의 랠릭과 네, 그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중간급의 헤비 랠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책상 이름이 뭐냐? 데저트 10 오버 초콜릿 선버스트. 네? 이게 썬버스트를 칠한 거 위에다 까만색을 더 칠한 다음에 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0 오버. 그래서 초콜릿 선버스트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색상입니다. 687만 1000원의 권속가에 네, 549만 7000원의 할인 가격. 네, 20%를 깠음에도 불구하고 550이라는 네, 무시무시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기타입니다. 자, 195 스트라토캐스터 헤비 랠릭이고요. 전장은 98cm. 8cm. 그리고 두께가 43 플러스 1mm, 12플랫 뒤뚤레가 79mm로 상당히 넷감이 두툼하네. 두툼한 편입니다. 무게가 막직한 편인데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진 않고 3.5 언저리가 아닐까 예, 예상은 해봅니다만 스탠다드 해갖고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고요.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 1954 U 쉐입 넥입니다. 너트 너비 42mm의 본넛이고요. 프렛은 20 1프렛까지 니켈 크롬 랠리에 네. 어휴, 맞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648mm고요. 커스텀 샵 핸드마운드 55 싱글 코일 픽업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네, 장착이 되어 이거 있습니다. 픽업 케이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네. 이렇게 알 처리가 되어 있는 마스터 건데. 볼륨과 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컨트롤이고요. 그리고 식스 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뭐 한번 우리 디테일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볼까요? 이런 랠릭 디테일들. 여기 보시면 이쪽에 큼직큼직하게 까인 상처들이 있고요. 이 뒤쪽에 보면 버클기스가 나무 아예 안쪽이 드러날 때까지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큰또 상처들이 있고요. 이게 누가 컴플레인을 넣은 모양이에요.
레릭하고 여기를 많이 깠어요. 아, 네. 근데 안 까져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그렇게 까질 때까지 기타를 치려면 한 만 년? 아, 그래서 이거 과감하게 없앴나 봐요. 예. 여기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가 않다. 네. 아, 그렇군요. 누가 기타를 이렇게 칩니까? 괜찮네요, 그 주포. 네. 예, 그렇습니다. 쓰다듬기. 예. 네. 이쪽에도 헤드 아래쪽이 찍힌 자국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메탈 하드 쪽들은 그렇게 심하게 네,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무 쪽이 좀 표현이 격렬하고요. 네, 그럼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를 선생님은 얼마를 쓰셨습니까? 전 55, 54. 53, 53, 54. 아씨, 그냥 야, 이거 이건 뭐, 또 아, 이거 좀... 이렇게까지 또 탄착분이 30. 아, 이게 그나마 제가 예, 좀 덜 쓰긴 했는데 네. 이거 둘 다 격렬하게 틀렸네요. 네. 3.30. 네, 무게는 아주 일반적인 가, 예, 네, 가벼운 느낌의 네, 예. 무게였습니다. 아, 이 소리는 좋네요. 이게 요 스트레스를 요걸로 해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 네. 어, 좋다. 애쉬 느낌이 굉장히 예. 강하네요. 그리고 마샬? 중저음 때 살아 있고요. 예. 아유, 소리는 참 좋습니다. 어우, 많이 좋다. 찰져요. 아유. 코라스 같은 걸 집어넣으면 좋겠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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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팬더의 크런치 박스. 네. 소리가 쩍쩍 달라붙네요. 아주 좋다. 네, 좋습니다. 마샬 게인. 마샬. 네, 마샬에서 조금 더 하이 게인 사운드를 한번 그럴까봐요? 들어볼까요? 8까지 최스파 요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와. 자, 그러면 블루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들어볼게요.
커스텀샵 특유의 예. 아주 찔깃찔깃한 예. 짝짝 달라붙는 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좋다 이거 좋다. 어 시원해. 네. 네 선생님 또 바로 그러면 한 주판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커스텀샵 모델 좋네 이거. 네. 그 나는 돈 좀 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은 커스텀샵을 사십시오. 한 주판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스트레스가 네. 확 해소됐다. 아, 나는 돈 좀 있는데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도 예, 알겠습니다. 네. 바라만 봐도 즐겁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 저는 이게 그 정말 짝짝 달라붙는 그 네. 느낌이 예전에는 그 뭔가 그 빈덕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았거든요. 컨텀샵은. 근데 요새는 그런 공허한 느낌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더 내실이 있는 사운드, 네. 좀 더 뭐 중저음 대역이 EQ인 좀 풍성한 사운드, 더 잘 달라붙는 찰기 있는 사운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스트레스 풀린다는 말에 착안을 해서 스트레스 풀리는 스트레스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풀리는 스트레스 캐스터 네 스트레스 캐스터 네. 네. 네 점수 드릴게요 초보 몇 대 몇? 8.0? 8.5 저는 이 메이플우드 네. 내도 불구하고 이 애쉬 소리를 많이 살려서 네. 8.0 대신 8.5 줬습니다 네 아주 네.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스트레스 풀리는 19 스트라토캐스터 해외 랠리 모델 같이 보셨고요. 뭐 전체적으로 커스텀 샵의 기조가 예전처럼 진짜 그 빈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으시기에도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취향의 난이도를 좀 덜 타지 않나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좀 모양만 보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0 스트라토캐스터 랠리기고요. 그 다음 시간에 61 텔레캐스터까지 가는데 역시나 이 커스텀샵에 좀 내실 있는 사운드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커스텀샵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스트레스 풀 때까지 기어타임스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